암송 성구인 이사야 53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체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맞는 이 한 주의 첫날 첫 아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심령의 어두운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비추이심으로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저희의 걸음걸음마다 저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우 일상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분별함과 인도함을 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내리는 그 결정들로 인하여 저희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또한 그와 같은 온전한 순종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삼으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참된 기쁨을 저희의 것으로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신 그 삶의 연장에서 저희 각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저희가 성취해가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합당하고도 또한 존귀한 역사를 저희가 남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도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리며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전에 저희가 맛보고 누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저희의 능력으로는 무기력하고 또한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죽은 것, 저희의 연약한 것을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참 생명 가운데 부요케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의 대표적인 핵심 구절 몇 가지를 반복하며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언약에 순종하지 못할 때 받게 될 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본문으로 범위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또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딴 대상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 방식을 이방 백성들이 취하는 방식대로 우상의 형태로 표현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이 우상을 뜻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의 한결같은 뜻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텅 비어 있거나 헛되거나 덧없거나 쓸데없는 것, 무가치함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갖는 단어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표현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열방들이 신이라고 섬기며 그들이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새긴 우상으로 또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참 신이 아니시며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가?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경배하기 위한 인간의 왜곡된 죄성이 만들어낸 방식들인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상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 백성을 진정으로 구원해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참된 원리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기 중심성을 죄성의 본질로 가진 인간들은 신의 형상으로 우상을 섬겨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참된 예배와 경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대상을 진정으로 섬기는 경배를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들을 성취하기를 위한 열망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상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 또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또한 엄청나 보인다 할지라도 이 자연과 피조세계에 속한 어떤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훼손하고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속한 어떤 것에 결코 담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인 것을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광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를 때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태,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신을 형상화함으로써 그 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작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태를 새겨 만들거나 주상을 세워 만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것을 모양짓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거나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대우와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참 하나님을 참된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장 본질된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엉뚱하고도 헛된 우상들은 없는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방식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성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존귀히 여긴다고 그 이외의 공간에서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된 시간, 그 구별된 장소에서 맛보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나머지 시간, 나머지 장소 속에서 동일한 진로서 우리가 누리기를 또한 소원하고 열망하며 바로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삶의 질을 나머지 삶의 시간과 장소 속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추구하고 그 시간의 질, 그 공간 속에서의 거룩의 질을 확산하고 파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에 나머지의 모든 시간,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동일한 예배로, 동일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명하신 규례와 계명들을 준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할 것인가? 아니, 바로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인정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실 구체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복들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되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그 비로 인해 땅은 소산을 내고 그 산물이 또한 밭의 나무에게는 열매로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바로 그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지역에서는 적당한 비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도 절실한 생존의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김없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들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어지고 또한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어느 한 시기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족함이 또 다른 풍족함을 이어 그들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결핍도 없이 풍족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음식으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만족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에 허락하실 풍성한 충만한 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와 같은 선지서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또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산을 내는 일에 응함으로 그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축복의 실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복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복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축복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규례와 계명들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평화를 누리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아름답게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누울 수 있는 은혜, 대적의 위협과 공격을 늘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경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서서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안전함을 확신하고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태, 육식동물이 아닌 채식동물이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를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숫자의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시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만족을 주실 것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미 거두어 두었던 곡식이 묵어 있는데 그 곡식이 다하기 전에 새로운 곡식을 또한 얻고 묵은 곡식을 치우고 그 새 곡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체적인 표현들 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의 중요한 실체는 11절 이하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도 소중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이와 같은 안전함과 부요함과 풍족함이 잠시 유지되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축복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이신 또한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거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고 문제의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소중한 축복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풍족함이 유지되고 안전함이 유지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그 복들을 실현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궁극적인 복인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시는 이 소중한 복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이 복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다스림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실현되어지는 이 삶 자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며 이 상태가 실현되어질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 충분하게 풍성하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안식일과 성소, 우리의 시간과 장소의 거룩한 지성소들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나머지의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하게 붙들린 바 되어 순종으로 실현되어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복이 실현되고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으시고 허락하실 소중한 실제적인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사 그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자리에서도 불러 세우시고 생명 가운데로 일으켜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 충만하신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그들을 서서 바로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서 더 서서 걷는 온전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의 길을 걷는 온전한 영적 걸음걸이를 배우며 또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여 걷는 오늘 이 하루 삶,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실어버린 바 되지 않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생명의 하루를 누리시는 또한 결단과 기도의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땅에 산물을 내시고 밭에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소산이 그치지 않는 풍족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복된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가져가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